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단순히 잘못된 행동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무서운 형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사탄과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잠시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매번 또 다른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불완전한 죄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그런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게 하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종노릇했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임을 받지 않고 또 새로운 법으로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율법 언약의 법, 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또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생명과 또 성령의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죄의 문제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가 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 죽음의 어떤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어느 누구나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 피를 힘입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공동체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권면과 치유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면 때로는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낙심하고 힘듦을 경험한 그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격려와 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가정과 교회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진리 가운데 인내하자고 권면하죠.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 또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태풍이 자주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는 예고만 있으면 어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배를 방파제에 단단하게 묶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자기 배는 사라지든지 아니면 파손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줄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 옆에 있는 또 다른 배와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끈을 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칠 때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파손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방황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하고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제물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방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족 사랑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